그럼 처음 들어보셨죠? 네. 들어가는 재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아이고. 이게 보면은 네. 단호박도 있고요. 다녀라. 그다음에 당근, 네. 양파, 요즘 한참 제철이죠. 토마토, 그다음 표고버섯도 네. 다 집에 거의 있어요. 네. 이건 쪽파인데 대파를 넣으셔도 상관없고요. 네. 여기다가 우유를 좀 넉넉히 2팩 정도 넣어주시고 네. 치즈랑 달걀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. 끓는 법, 끓이는 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네. 여기 다 보면은, 일단 깍둑썰기 하셨어요. 그쵸, 다 썰었어요. 네.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. 네. 토마토. 네. 토마토. 그냥 쭉쭉 썰어주시고 네. 당근은 조금 단단하니까 조금 작게 썰어주시고 네. 그다음에 단호박도 생각보다 잘 익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이나 양파는 나중에 넣는 게 조금 식감이 맛있어요. 당근이 좀 잘 익지 않나요?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. 그래서 내가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네. 넣으려고 이렇게 자,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네. 이거를 물을 한 컵 정도만 넣고 네. 이걸 끓여주세요. 지금은 물이 작아 보이지만 네. 채소에서 또 물 나오죠.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해지거든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네. 끓여주시고 얼마나 끓여요? 요거는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끓어져요. 그럼 옆에 지금 끓고 있거든요. 네. 요거 잠깐 볼게요. 우와 이렇게 끓고 있죠. 어머 네. 이거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때 양파를 좀 넣어주세요. 네, 끓을 때 양파를 네. 넣고 네. 양파가 좀 단맛도 나잖아요. 그렇죠. 네. 설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죠. 설탕 넣을 필요 없고요.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네. 이제 우유를 살짝만 끓여 먹자고 했잖아요. 요때 네. 우유를 넣어주시면 와. 돼요. 야 지금은 뭐 이렇게 채소들이 끌어올라서 좀 몽글몽글한 그쵸,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좀 스프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끓여주시고 네. 그다음에 이거 이제 살짝 끓어오르면 요때 네. 네. 요 달걀하고 치즈를 넣을 거예요. 달걀이랑 네. 치즈까지요? 네. 이렇게 해서 치즈는 이제 한 장 넣어주시고 네. 이거 고소한 맛. 이것도 우유, 치즈도 우유로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다 같이 한 장 넣어주시면 아주 궁합도 잘 맞아요. 네. 그리고 계란은 하나 풀어서 여기다 살짝 얹어줄게요. 이제 진짜 끓고 나면은 스프 맛이 날 것 같아요. 그쵸?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서 새로운 맛이죠. 새로운 맛. 네, 치즈가 살짝 녹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우유를 넣어서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든든하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면 자, 계란을 한번 부어볼까요? 살짝 부어서 네. 계란은 오래 안 익히셔도 돼요. 네. 오래 익히면 굉장히 질감이 딱딱해져요, 계란은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어요. 네, 우유 채소 스프요. 네. 지금 와. 저희가 자막으로 재료가 나가고 있잖아요. 단호박, 네. 당근, 토마토, 표고 버섯까지 들어갔으니까 채소도 일단 뭐 섬유질도 많이 들어갔고 네. 그리고 우유가 무엇보다 들어갔으니까 그쵸. 맛도 고소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거의 됐네요. 다 됐어요. 네. 습이 저는 아무 건덕지가 없는 네. 건 줄 알았는데요. 그런데 아침 식사로 하기에는 네. 약간 식사동으로. 씹으면서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. 이렇게 해서 KBS